아침에 숙소 앞에 카페가 유명한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려고 했는데 문 닫았어? 오늘 닫는 날이라. 이번에 뭐 어디 놀이고 가면은 다 문 닫아. 약간 오키나와가 약간 주인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대.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의 식당 탄인이는 못 먹었어. 로선으로 갑니다. 또 오늘은 저희 세 번째 다이빙 라인인데 만자 포인트에서 다이빙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좀 오전 11시 정도부터 바람 방향이 갑자기 좀 바뀌어가지고 배가 뜰 수 있을지 좀 걱정했는데 연락 주신다고 했거든요.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나가게 되더라도 3보트는 못하고 2보트 정도? 두 번 정도 나가고 지형 다이빙은 못할 거야. 아 맞아. 그 지형이 원래 피카츄 모양 할 거 이랬는데 그런 거 못 보고 연안에서 다이빙 할 것 같습니다. 모닝 게이 세트? 신기하긴 하다. 날씨가 이렇게 화창한데 바람 때문에 다이빙 할 때는 비가 와도 되는데 날씨가 뭐 흐리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는데 바람이 세면 일단 배가 못 뜨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이 거 이쪽에. 안녕하세요. 저기 잘했어? 어 한 3회차쯤 되면은 체결한 거 딱 습득했다가 필리핀 한 번 갔다 오면 까먹어. 한 달 갔다 오면 또 까먹어. 다 해주니까. 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이빙 안내들 유병규 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오늘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날씨가 좀 점심이나 점심 그 전에 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평소보다 좀 빨리 출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좀 지형적인 포인트도 있고 후리지형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이미 너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형적인 포인트를 가려면은 첫 번째 다이빙이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인 포인트 가려면 아마 오늘 첫 번째 다이빙 아니면은 저희가 찬스가 없을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시고 싶다 그러면은 마시고 싶다 저희가 한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를 갈지 안 갈지는 확정은 아니지만. 미주? 뭐? 쥐? 쥐? 아니야. 물고기에 들어갔어. 물고기? 웃긴다. 물고기가 배에서 물고기가 들어왔어. 저거 낚시할 때. 아, 우리나라에서 바로 해떴는데. 어, 또 들어왔네. 야, 오늘. 오! 오, 두 마리야. 우와. 너무 신기하다. 두 마리, 두 마리. 우와. 근데 물고기가 왜 튀어들어와? 그거에도 다른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네, 네. 영웅지 이거? 바닷속 생각보다. 눈으로 보는 거라. 아, 내가 생각보다. 이렇게 파도... 장판 같아도 안에가 세다고 하네요. 아. 아까도 그 보셨죠? 계단 내렸는데 계단이 조류 세가지고 일단 피카츄는 못하고 다른 데 쪽 가면 될 것 같아요. 심한 바다가 항상 이래. 그러니까 진짜 희한하다. 욕심을 버려야 돼. 뭔가 하고 싶어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매번 찍어놓은 식당 하나도 못 가고. 식당은 못 가고. 카페는 못 가고. 패션은 못 가고. 우리가 트인 길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갈 거고, 여기에서는 조개들이 좀 있고. 오키나와 만자 지역의 대표 다이빙 포인트인 오버헤드 록입니다. 15m에서 30m 사이에서 다이빙을 보통 하시고요. 저희는 23m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보통 조류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중급 이상 포인트라고 하고요. 바위 사이사이에 지형으로 몸을 눕혀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초보자분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를 타고 가다 보면은 큰 바위 사이에 크랙이 하나 가 있는데 안쪽을 살펴보면 보통 조개나 새우를 볼 수 있고요. 운이 좋다면 화이트팁 상어를 만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저희는 뭐 만나지 못했지만요. 큼직큼직한 S모양의 독특한 지형이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좀 있었고요. 피카츄 동굴은 못 갔지만 나름 재밌는 포인트였습니다. 확실히 조류가 세니까 쉽지 않아. 오늘은 근데 세 번 다이빙 힘들 것 같아. 조류가
날씨가 선날씨였어. 알다가도 오를 거야. 오키나와 나카 유코이 포인트입니다. 나카 유코이는 오키나와 방언으로 쉼터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처럼 평온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 멀리 쉬고 있는 거북이도 한 마리가 있네요. 참 잔잔한 곳입니다. 5m에서 25m까지 이어지는 완만한 경사의 산호초, 모래지형이 있었고요. 모래지형을 따라서 쭉 가다보면 버려진 어망이 있었습니다. 어망 사이로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많이 몰려 잠시 머물러 구경을 좀 했습니다. 바깥은 날이 흐려져 비가 쏟아지는데 물속은 참 평온합니다. 하트니모네요. 하트니모는 위에서 봤을 때 하트 모양 무늬가 보이는데 잘 보이시나요? 크라운피시 중에 한 종류로 다른 니모들보다 크기가 조금 더 큰데 성체의 경우에는 약 14c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 물속에서 비가 내리는 모습을 구경한 것도 꽤 운치가 있습니다. 시작인데 30분 만에 매진이야. 어? 못 들었어. 돼지 삼겹살 수거밖에 없대. 두 번째 돼지 삼겹살만 되고 순간 꺼지대. 이거 오키나와. 오키나와가 약간 두꺼워. 오키나와 흠숨하니 맛있는데? 평양냉면 스타일이야. 맞아. 면이 확실히 좀 특이하네. 오키나와 약간 좀 슴슴하면서 또 좀 고소한 오래 생각하는 좀 후수한 맛이네. 다이빙하고 먹으니까 진짜 좋다.